공공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기대 효과는 정부가 공공 클라우드 전면 전환 사업에 착수한다. 시스템을 공공, 민간 클라우드 센터로 이전하고 수준을 높인다. 클라우드 전환 비율 목표 2020년에는 17%, 2022년에는 50%, 2025년에는 100%가 목표이다. 클라우드 센터 분류 기준 공공 클라우드 센터는 안보, 수사 재판 내부 업무 등 중요 정보 처리 민간은 공공 클라우드 센터 이용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자체 운영은 특정 장소에서 운영된다. 공공 클라우드 전환 계획 정보 시스템 19개 서버 수 58,104개 소요 예산은 8,680억 원이다.